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신통하고 묘한 효능을 가진 노간주 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나무는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고 양지 쪽에 잘 자라며 산속의 석회암지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철 늘푸른 바늘잎이 달린 나무로 목재가 매우 질기고 탄력성이 좋아 생활도구나 소 곧두레용으로 널리 활용되어 왔습니다. 다른 이름은 노가주나무와 노가지나무, 노가자, 노간주향, 노간주향나무 등으로 불립니다. 한약명은 두송과 두송실, 두송자를 쓰고 열매 가격은 1kg에 5만원 정도 합니다. 노간주 열매 성미는 평하거나 따뜻하며 약간 단맛과 쓴맛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작용 부위는 심과 간비 위 방광에 들어가고 특별히 밝혀진 유해한 독성 물질은 없습니다. 한방에서 열매는 소화액을 촉진해서 건의와 거담작용에 쓰이며 천식과 기침을 잘 가라앉히고 몸이 붓는 전신부종을 잘 빼주게 됩니다. 또한 팔다리가 여기저기가 붓고 쑤시며 통증이 극심한 통풍과 요산혈증을 제거하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요산혈증은 체내에서 요산이 과잉 생성되거나 잘 배출되지 않아 체내에 고이는 질환을 말하고 이런 증상이 자주 축적되면 심한 통증이 따르면서 몸이 자주 퉁퉁 붓게 됩니다. 그래서 통풍과 류머티스 관절염, 무릎통증, 근육통, 팔다리 쑤심, 견비통, 허리통증, 신경통 등의 특효약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관절통증으로 고생을 하게 되는데 국내 60대 이상 2명 중에 1명이 관절염으로 매일 고통스러워 한다고 합니다. 노간주 열매는 이런 풍습과 통증 질환을 비롯해 중추신경마비와 여러 신경계 질환의 특효제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열매를 잘게 갈아 환으로 만들어 하루 3알씩 먹으면 되고 쓴맛이 강하기 때문에 꿀을 배합해서 환으로 만들면 됩니다. 또는 두송류를 만들어 바르거나 채취한 열매로 술에 담고 6개월 숙성시킨 후에 하루 한 잔씩 마시게 되면 더욱더 놀라운 효과를 보게 됩니다. 현재 노간주나무는 한방요법에서 병을 다스리는 방법이 수백 가지가 넘게 나오지만 여기서부터는 실험에서 밝혀진 내용만 다루겠습니다. 먼저 양리실험에서는 항균작용과 인뇨작용, 항종양작용, 소염작용, 마취작용, 항비만 및 주름살 제거 등이 특허 및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강원대학교에서 노간주 열매와 줄기에 함유된 정류 성분은 간암과 유방암 세포에 대해서 80%에 가까운 생육 억제 항활성을 높게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생약학회지의 특허 논문 자료에는 노간주나무 추출물이 췌장 리파제 항활성을 저해시키므로 장내 지방의 흡수를 억제하는 효과가 뛰어남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결과 노간주나무 추출물은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잠재적 비만 치료 개선제로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에서 주름 개선에 대한 노간주나무 실험에서는 68.5%의 저해활성을 보였고 에탄올 추출물은 97.2%의 효과로 매우 높은 저해활성도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사람 피부는 자외선과 오염된 공기, 화학 제품 등으로 환경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주름과 잔주름, 피부 거친 피부 건조와 같은 현상을 발생시켜 노화를 유발시킵니다. 노간주나무는 이런 각종 광노화에 의한 주름 생성 억제 활성도가 우수해서 현재 특허가 등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노간주나무는 병원 치료가 불가한 당뇨병의 신약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호서대학교에서 당뇨 글루코시다아제와 아밀라아제 측정 결과에서 각각 70%와 90% 이상의 저해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체내의 당대사를 촉진시켜 혈당 감소 억제 효과가 나타났으며 결과적으로 항산화 및 항당뇨 예방 물질 소재로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당뇨병에 걸리기 시작하면 2~4배로 뇌졸중이 찾아오기 십상이고 심장병 발병률은 일반인에 비해 4~5배가량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연에 이런 약초들을 찾아 먹으면 당뇨의 과다한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고혈당에 의한 신장 손상에 보호적인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당뇨에는 노간주나무의 건과실 20g에 물을 적당히 붓고 발량이 되게 달여서 1일 3회씩 후에 30분 내 복용하면 됩니다. 노간주나무 열매는 10에서 11월경에 채취하시면 되고 가시가 많아서 일일이 하나씩 따기가 매우 힘드니 손이나 나무로 털어낸 다음에 바닥에 떨어진 거 주워 담으시면 됩니다. 채취한 열매는 깨끗이 씻은 다음 3~5일 정도 햇볕에 말린 후 술에 담그셔야 쓴맛과 강한 향이 조금 사라지게 됩니다. 유리병의 절반 정도 되게 용량 120에서 150g의 담금용 소주를 붓고 이때 설탕 한 스푼 정도 소주에 넣으면 좀 더 부드럽고 순하게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6개월 이상 숙성시킨 후에 열매는 건져내고 하루 딱 한 잔씩만 마셔야 하며 만약 용량을 초과하면 신장과 간에 무리가 따르게 됩니다.
노간주나무는 평하면서 성질이 따뜻하기 때문에 몸이 차가운 분들에게 잘 맞는 약재이고 열이 많으신 분들은 신중히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열매에는 정류성분 함유량이 많아서 복통과 설사 등이 따를 수가 있으니 특히 신장질환자는 신중히 사용하셔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